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병상은 물론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 장비까지 부족해서 사실상 의료 체계도 마비된 상황입니다. 감염 확산 상황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현지 한인 동포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도에 체류 중인 한인들의 목소리를 김성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최악의 감염 확산 위기를 맞은 인도.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 최초로 4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연일 3천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강한 전염성이 우려되는 이중 변이에 이어 최근 3중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병상과 의료 장비마저 부족해 인도 의료 체계는 사실상 무너진 모습입니다. There are few states which don't have any oxygen plant and there are few states which have surplus oxygen. To transport oxygen from one state to another state takes time. Okay, that's why we are facing an oxygen crisis. 한인 사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한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진 데다가 동포들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는 한국과 같이 체계적인 감염자 관리나 동선 확인도 없고 개인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검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알려진 숫자보다 더 많은 한인들이 감염되어 있고 자가 격리 중에 치료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민이 지금 입원을 하려해도 가족이 같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어린아이를 돌봐줄 방법이 지금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전염병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선뜻 맡아서 보호해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코로나 상황 악화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인도 대탈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인도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정부가 동포 귀국을 위한 특별기편해안에 입국을 허가했지만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한정해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이 가족들에게 귀국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였는데요. 현재 신청서 접수만 한 상태이고 선착순으로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예약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동포들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국제공항까지 거리가 먼 데다가 심각한 확산 상황에 자칫 감염되는 건 아닌지 걱정만 커집니다. 푸네나 아메다바드는 벵갈로에서 거리가 1000km에서 한 1500km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육상으로는 좀 어렵고요. 교민들이 좀 쉽게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뭐 항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최악의 팬데믹 상황에 놓인 인도. 코로나 확산의 아비규환 속에서 동포들은 자국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YTN 월드 김성미입니다.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봉쇄령을 2주간 연장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명 가까이 나오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확진자 폭증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지수 리포터가 현지 상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임시 응급실로 마련된 텐트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밀려드는 환자들로 병상이 부족한 데다 임시 응급실마저 대기 인원이 넘쳐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연일 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긴 필리핀. 확산세를 잡지 못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 중환자실과 병상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Every hospital, the NCR, especially the government hospitals, they are now struggling. Beds, we don't have enough beds. They're all full already. 당국은 급한 대로 경증 환자는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홈케어 패키지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 방에서 여러 명이 모여 사는 가정이 많은데 집에 확진자를 위한 방과 시설을 갖추라는 건 사실상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핀 정부는 감염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봉쇄령을 2주간 연장했습니다. 이미 한 달간 내려졌던 강력한 방역 조치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민들은 실망과 함께 갈수록 느슨해지는 경계감에 걱정이 앞섭니다. 거의 다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위생이 최고로 문제고요. 해외로부터 백신 확보와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은 인도 다음으로 코로나19 재앙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YTN 월드 이지수입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거리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코로나 청정국이라 불리던 라오스가 다시 봉쇄됐습니다. 불법 입국객을 통해 집단 감염이 터진 건데 확진자가 없어 접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라오스에선 빠른 백신 접종이 중요해졌습니다. 손미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라오스 대표 관광도시 루앙프라방에 정막만 가득합니다. 주민들의 이동을 막는 바리케이트도 등장했습니다. 발빠른 국경 봉쇄로 지난 1년 동안 전체 확진자가 50명에 불과했던 라오스에서 불법 입국한 태국인들로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돼 하루 수십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백, 시노팜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라오스의 접종률은 2%대.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중간 수준입니다. 라오스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몇몇 한입분들과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중국 시노팜 백신을 3월 9일에 1차 접종을 하고 4월 9일에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접종 희망자가 적었던 라오스에선 감염이 급증한 뒤로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약 후 접종까지 며칠 동안 대기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기구 코백스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3만 회분을 지원받은 라오스는 이번 달 35만 회분을 추가로 받아 접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백신 수급난 속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전체 인구 700만 명을 상대로 2차 접종을 완료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YTN 월드 손미자입니다. 감염 확산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나라들과 반대로 스위스는 경제를 위해 봉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장년층의 백신 불신이 문제입니다. 박찬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식당 테라스가 손님들로 붐빕니다. 봉쇄 조치가 완화된 스위스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야외 영업이 허용되면서 도심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전에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죠. 날씨도 좋아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영화관과 실내 체육 시설도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Pour la première fois depuis des mois, un petit film. Les cinémas nous manquaient, les théâtres, les terrasses. Maintenant, on a l'impression qu'on vit. On a un nouveau envie. 지난 겨울에 비해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됐지만 감염 규모는 여전히 큰 상황. 봉쇄보다 경제를 선택한 스위스 정부는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들어선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에선 하루 최대 수천 명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공간도 모두 분리했습니다. Les gens sont donc déplacés dans un box où lorsqu'elles vont rentrer Le curseur va être placé sur la partie rouge à vacciner, ce qui permettra aux médecins de savoir que dans ce box se trouve un patient qui doit être vacciné. Quand le vaccin a été prodigué, on met en attente 15 minutes d'attente pour le patient et c'est le signal pour le patient que c'est terminé. À ce moment-là, nous mettrons le curseur sur la partie à nettoyer et le personnel qui est préposé au nettoyement
se chargera d'anesthésier l'ensemble du box. 하지만 백신 불신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네바의 경우 45세 이상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하지만 5, 60대 중장년층의 접종률은 28%에 불과합니다. 70대와 80대 접종률이 각각 50%와 70%대를 넘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혈전 논란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모더나와 화이자를 사용하는데도 백신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Et je pense que dans cette population de 55-65, il y a probablement plus d'inquiétude de prendre un vaccin qui n'a pas encore donné suffisamment d'informations, de données à long terme. 스위스 정부는 오늘 7월까지 성인 절반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 활동의 한 축인 중장년층의 백신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YTN 월드 박찬원입니다. 스웨덴의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봉쇄 완화에 들어간 것과 달리 스웨덴 정부는 제한 조치 연장을 예고하면서 확산세 잡기에 나섰는데요. 오랜 코로나 상황에 지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스톡홀름에서 이키아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정점을 찍은 뒤에도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천 명대에 이르는 스웨덴. 코로나 초기 시민의 자발적 방역에 의존했던 스웨덴 정부는 일부 봉쇄 조치로 확산세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스테판 르벤 총리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줄어들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감소할 때 제한 조치 해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한 조치 연장을 예고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문화시설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은 오후 8시 30분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모임 인원도 8명까지만 가능한데 영국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봉쇄 완화에 나선 것과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I'm not for the restrictions really because I'm in the restaurant business. We lose money and we, yeah, you understand. It's quite normal. But of course, I want the COVID to stop. So yes, it, if it has to be like this, we have to have it like this. 밤 8시 30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 질병본부의 정책을 믿고 잘 들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정책에 반발한 시민들이 스톡홀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스웨덴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영업시간 단축과 이동 제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연행되면서 경찰과 대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I think this has been a catastrophe from the beginning because we have weak leaders and they have been changing agenda all the time the last year and you can't trust them anymore. So people are so lost that they give up to follow the restrictions. Go back to normal because as I see it, these restrictions and lockdowns and what we have in Sweden, it is damaging and it's hurting more people than it's the purpose was to help.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백신 불안감이 여전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전 국민의 4분의 1이 한 번 이상 접종할 만큼 비교적 안정적인 백신 정책을 펼쳤지만 지난 3월 혈전 논란으로 일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사태 이후 백신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커졌습니다. No, I would rather go to prison than take it. No, not me either and not my children. I have the vaccination, yeah. But up to me, you know, if because I work in a hospital, you know, if not because I'm working with old people, you know, working in a hospital, I shouldn't have taken it, you know, because it's unnecessary. 시위대 주최 측은 다음 달 6일 스웨덴 국가의 날에 한 차례 더 집회를 예고하며 정부 방역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백신 불신을 잡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YTN World 이키아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독일은 신규 확진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과 더불어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접종 우선순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한인사회에선 고령의 동포들을 위해 접종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현장에 김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80이 넘은 동포 김문환 씨.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백신을 맞으러 간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한인회 봉사자들이 직접 집으로 와 접종 장소까지 들여다준 덕에 안전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게 힘들죠.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저로서는 그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지내고 있는 한춘자 씨 역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외출조차 쉽지 않았던 터라 이런 도움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찾아갈까 이러는데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감사하지요. 이제 이렇게 시장도 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가. 지난 2월부터 80세 이상의 동포 어르신을 위해 접종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 쾰른 한인회는 이제 대상 연령을 70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80세 되신 분들이 홀로 되신 분들하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내버스 타는 그 자체를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 전염에 대한 그 무서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 우리 한인회가 도와야 된다. 독일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통행 금지 등 재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심해지자 강력한 방역 조치와 더불어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늦어도 6월부터는 누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의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서 나이와 직업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Wir könnten mehr, aber wir werden jeden Tag mehr. Seit einer Woche impfen auch die Hausärzte mit oben drauf, sodass die es kommt täglich mehr Impfungen dazu. 또 앞으로 백신 접종을 받거나 확진 후 완치된 사람들은 음성 진단 결과 없이도 자유롭게 쇼핑하거나 여행을 즐기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을 하루 1%포인트 넘게 상승시켜 하루 최다 기록을 세우는 등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독일.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동포 사회의 따뜻한 배려도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저는 very impressed. It was just so long ago. I was surprised at the number of artifacts, the number of items that they actually had from that time.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